베트남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너무 좋으세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 최고죠. 안녕하세요. 네. 어, 한국말 할 줄 아시네. 어,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들 되는지 궁금해요. 어, 아니 궁금해. 자고 생년 지금. 아, 99년생 25살. 어. 25살. 26살, 98년생. 어. 한국 원효 살이야. 아,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근데 엄마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실장님이 좀 이 일에 무뎌져서 잘 이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옆에서 제가 바라본 바로는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랑님 5박 6일 동안 신부님 있을 동안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맞춰드리고 챙겨드리고 왔다 갔다 해드리고 이런 게 진짜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신랑 신부님이 아직은 같이 한 시간이 없잖아요. 네. 또 그 두 분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아직 이제 하루가 끝나진 않았는데 예. 벌써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싶네요. 그래요? 담비야 너도 고생했어. 네, 우리 신랑님은 아주 열심하게 일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아까 그 미용실에서 오픈하셨다는 그 하얀 피부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어, 우리 피디님이 잘생겨서? 아니 그분들이 고맙게도 구독도 눌러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는 담비가 아까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저도 이 친구들 몰라요. 아, 우리 담배가 친구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개소리를 들어보네. 실장님은 이렇게까지 이 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 마지막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한테 그분들한테 전 잘 안내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직업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피디님도 나이가 50이 넘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구한테인가 제가 좀 잘 했다라는 고마움의 표시. 그러니까 제가 결혼시켜서 우리 신랑님들이 임신한 경우는 꼭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 제가 잘했구나. 좋은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줬구나. 그게 제 마지막, 제 저한테 큰 보람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세상 태어나서 뭔가 하나 일은 하고 가는구나. 엄청나 뭐 큰 거는 없어도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출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 인사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님이시네요, 대부님. 그렇죠. 제가 아직 신부님들한테 이런 멘트는 못 해봤어요. 근데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건 나중에 아기 나면 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해달라고. 임 실장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 8시에 약속하면 8시 반쯤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신랑님, 신부님한테, 우리 신부님 몰라. 우리 신랑님. 아, 지금 이거 실시간인 거죠? 그렇죠. 녹화해서 우리 혜진이가 저한테 지금 보내줬어요. 아. 그렇게 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한국말 할 줄 아시네. 어, 안녕하세요. 그, 이 친구가 손님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미용실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그럼 모타이바이오 한번 할까요? 하모이 모타이바이오. 뭐랑 맛있어? 맛있대. 지금 나이가 어떻게들 되는지 궁금해요. 어, 아니 공무원 자고 생년 지금 아 99년생 25살. 25살.
26살, 98년 살. 어, 베트남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얼굴이 좀 동안인 것 같아. 아, 나이보다 어려 보여. 베트남 아, 어, 한국도 젊 쓰는데. 허거지. No problem.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봐줘요. 아, mình có biết cái gì về Hàn Quốc không nhỉ? Chỉ biết trên TV thôi. 아, 텔레비전에 통해서 좀 알고요. 한국 권투 타게. 아,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김지. 그 리민호. 아, 리민. 베트남 여성들이요. 이민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보다 남자. 빅뱅. 아, 빅뱅 그. 지드래곤. 지드래곤. 아, 그러면 두 분은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아, 가본 적 없어요. 뒤. 한국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아, 가고 싶지. 어. 한국 남자랑 좀 연애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한국 남자를 연애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ậy nếu mà mình mà có điều kiện hay cơ hội để mà hẹn hò với người da Hàn thì mình thấy thế nào? Cũng thú vị. 아, 재밌을 것 같다. 네, nếu mà có cơ hội. 아. 기회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 기회가 있으면 연애를 해 보고 싶다. 한국 남자에 대해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잘 보이세요. 잘 생겼고 성격이 재밌고 저 굉장히 한국국 아, 똑봉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아, 아는 사람이 한국 계신데요. 어, 주변에 그러면 한국 남자분이랑 연애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있대요. 결혼하신 분도? 아, 왜 그 아이를 내가 거? 어, 결혼도 있어요. 아, 결혼이란 말을 방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결혼, 결혼, 베트남어는 결혼. 아, 아, 비슷하네요. 지금 두 분 다 남자친구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구한다고 여기 홍보. 아니, 광고야. Hello, em đang ế. Hello, 남자친구 없어요. 이 친구가 좀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아, 얘라, 남, 저에게 방문 이 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립시다. 오늘은 일정 이제 끝을 맺었고요. 네. 내일 오전에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 3일 만에 약혼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승낙 받았고 신랑 신부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약혼식을 하고 나면 부부로서 서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약혼을 진행하는지 그것 좀 담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약혼식을 보시고 별도의 결혼식은 따로 합니다. 아, 따로 결혼식 그렇죠. 하고. 내일은 약혼식. 오늘 하루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새로이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예.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피디님도 오늘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어제는 일찍 잠이 안 와가지고 조금 늦게 잤습니다. 왜 늦게 자셨어요? 그냥 영화 하나 검색해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많이 봤어요. 하실까요? 네.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혜진아,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요? 지금 약혼식장으로 갈 거예요. 약혼식장이요? 네, 오늘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예. 지금 신랑님이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이게 벌써 이렇게 약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이잖아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 그렇죠. 결혼을 네. 약속해서 신부님의 친척분들만 모시고 약혼식을 할 거고요. 네. 결혼식 날짜를 신랑 신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따로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신부님도 신랑님이 마음에 들어서 약혼에 동의를 하신 거네요. 경사네요, 경사. 그렇죠. 우리 신랑님 아마 지금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그럼 신랑님을 지금 모시러 가는 거예요? 와, 우리 루비는 지금 신랑님을 모시러 갔고 네. 저는 피디님을 모시러 왔죠.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랑님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오늘 몇 시에 약혼식 할 거고 네. 몇 시에 우리 루비가 신랑님을 모시고 네. 약혼식장에서 만나기로.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실장님처럼
다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랑님들이 베트남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서비스를 좀 안 좋게 한다거나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박 6일을 신랑님과 거의 일정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네. 통역도 저 또한. 근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좀 대다수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이에요. 어떤 결혼 업체는 통역 서비스를 이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3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5박 6일을 항상 통역은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통역사의 역할이에요. 이 통역사들이 신랑님이 하는 말을 최대한 신부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되고 신부의 말을 최대한 신랑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선택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결혼 업체들이 너무 통역비를 아끼려다 보니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공을 안 하죠. 한국의 결혼 회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에이전시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한국 결혼 회사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에이전시 간에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을 한국 결혼 회사는 적게 지급하고자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에이전시는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에이전시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많은 날을 제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실장님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저희 회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절약하기보다는 신랑님들한테 통역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는 거죠. 대신 이제 실장님이 조금 더 피곤하겠네요.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건 저희가 통역이 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좀 반감이 돼요. 통역 서비스가 엄청 비싸나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역사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 1년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그냥 평균치로 얘기한다면 평균 하이폰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복이. 지금 우리가 예식장이 다 왔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중소 하객이 많은 데는 큰 곳에서 중간 정도는 중간 정도 작은 데는 작은 곳에서 내릴게요. 네. 베트남 예식장에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 이제 실장님 다 안면이 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들어가면 저 남자 저보고 신짜오 그럴 거래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분이 베트남 북쪽 하이폰 같은 경우 국제결혼의 80%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아마 베트남 국제결혼 치면 저분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신부님은 메이크업이 끝났고 아우자이를 갈아입으셨어요. 네.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끝나면 한복을 갈아입듯이 네. 베트남도 예식이 끝나면 아우자이를 갈아입는데 사진 때문에 먼저 옷을 입고 사진을 먼저 찍는 거예요. 아우자이가 그렇죠. 아우자이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데 아우가 옷이라는 얘기고 자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서 옷을 보면 길잖아요. 그래서 아우자이가 긴 옷. 아 한복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 우리 신랑님도 지금 입고 계시고. 그러니까 베트남 요 결혼식 때는 저렇게 빨간색, 흰색 두 가지 색깔을 선호해요. 신랑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꽃단장하셨네요. 네, 다들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걱정 너무 된다고? 아, 신랑님이 잘 해주실 건데요. 신랑님이랑 같이 몇 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9시 40분쯤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준비하려고 네. 여기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고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네. 화장해주는 사람 예약하고 예식장 오는 약혼식이 있다고도 예약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 입는 옷도 얘기해야 돼서 준비해요. 아우자이. 네.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는 사람도 올 거예요. 아, 사진 찍는 사람도 따로 섭외하고. 네.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오늘은. 한국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 직업을 지금 똑같이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다 해요. 통역에, 웨딩 플래너에. 네. 다 예약해서 다 해놔요. 이따가 신랑 신부 입장했을 때도 옆에서 신랑 만약 모르잖아요. 그만 해줘야 돼요. 아 네. 옆에서 이제 가이드도 다 해주고. 네 사진 찍을 때도 신랑님 웃으세요 그렇게만도 해주고. 아, 네. 아 그렇게도 해주고. 아, 네네네. 아 진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 네. 아, 우리 오는 날은 좀 바빠요. 아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네 다 신랑 신부 준비해야 돼서. 네.
실장님 그 통역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는데요. 경력도 네. 충분하고요. 네. 저는 베트남의 하이폰과 호치민 국제결혼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네. 북쪽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남쪽은 우리 루비가 담당을 해요. 네.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서로 도와주고 지금 그 아버님 친척분들 오셨어요. 아버님이야? 네. 신짜오 여자가 야밍아 신짜오 이쁘죠? 우리 신랑님, 신부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이제 보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두 사람 끝까지 행복하게 살면 좋아요. 혜진 씨는 결혼했어요? 네, 저는 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앞으로 아기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네, 두 명 만났는데요. 왜요? 하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애 한 명 키우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애 두 명 키우면 꽤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능력 있나요? 네, 우리 신랑도 많이 도와줬어요. 혜진 님도 돈 많이 벌어요? 저는 그냥 보통을 받고 보통? 아, 겸손하시네. 그죠. 지금 이제 예식을 시작하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서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와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베트남 음주 건배사예요. 그러니까 모타이바 요가 하나 둘 셋 건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회자분이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근데 포인트만 아는 건데 저 친구가 경험이 많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어쩐지 그렇죠. 베테랑이죠.
조금 전에 예.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 가수는 베트남 약혼식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하면은 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분위기를 좀 흥겹게. 아까 보니까 돈을 주던데. 아, 그거는요. 저도 준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수들이 기분 더 좋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이거 끝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은 저희가 이제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오늘 일과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많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신랑님 좀 휴식을 충분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저녁에 같이 맥주 한 잔 먹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제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신랑님이 좋은 신부님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부님도 아까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신랑한테 이렇게 기대잖아요. 저 두 분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온몸에 문신이 너무 많다면 조금 안만 해도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왠지 그 느껴지는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피디님도 한국 사람과 말을 주고받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의 인성을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쵸. 우리 통역들이 베트남 말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아...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저보다는 우리 루비 혜진이가 저도 한국 신랑님들을 만나보면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어떻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신랑님이 이제 최종 고민할 때 저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드립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현지 통역사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인성을 파악하는데 좀 더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우리는 언어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분들은 되게 말이 좀 부드럽죠. 신부들도 똑같아요.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억센데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이고 그런 걸 성격을 다 느낄 수 있죠. 아, 이 여성은 좀 적극적인 여성이네. 이 친구는 활발하네.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네. 이런 걸 우리 통역들이 느끼죠. 저희 회사가 그런 걸 잘해줘요. 원래 우리 루비나 혜진이가 한 여성이 보는 게 아니라 두 여성이 보잖아요. 네. 통역이. 두 명이 보고 우리 통역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이제 출발을 시켜드렸잖아요. 네. 앉아서 지금 가족분들 식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제가 좋은 일 했구나. 저 두 분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저 때문에 생겼잖아요. 난 그 아기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가족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신 가족들이에요. 여기가요? 네. 가족끼리 얘기도 많이 나누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 사이가 안 좋은데 오긴 와도 그런 대화를 안 나눠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완전 직계만 온 거예요. 직계 그럼, 사촌 정도. 그럼 사이 안 좋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티가 나나요? 맞아. 앉아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 오지도 않고 그런 게 눈에 좀 보이죠. 마지못해 앉아있는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거. 타이풍에 이 정도 되는 예식장이 많은 편이에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베트남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예식장 이용률은 30%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가정집을 예식장으로 그냥 만들어요. 아... 만들어서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전통 결혼식이라 하는데 한 70%는 집에서 예식을 하고 예식장은 30% 그러나 점점 예식장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 결혼식을 할까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식장으로 이렇게 꾸며요. 꾸며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저렴합니다. 가장 큰 건 식대예요. 그러니까 예식장 이용은 식사비가 예식장은 비쌉니다. 근데 그런 출장하는 예식 음식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아... 그러면 실장님, 신랑님이 값을 지불한 게 여기 예식장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한테 주신 돈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아, 남나요? 분명히 우리가 이득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랑님을 저희가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랑님이 예식장 계약하고 뭐 식사비 계약하고 가수도 초청하고 MC도 초청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을 다 해주고 신랑님한테 저희 회사가 받은 돈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다 지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 일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예식장도 계약해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까지 우리가 신부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저희가 다 예매를 해드려요. 아, 그러면은 소개, 예식, 대행, 서류
신부님 모시고 가고 비자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저희가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들은 결혼회사한테 맡기시면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거죠. 아,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옆에서 케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니까. 요즘에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비용이 좀 아깝다 생각해서 셀프 웨딩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찾아봐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모든 시간 노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돈을 좀 더 지출하서라도 예식장을 좀 더 고급스러운 데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이제 모시는 거네요. 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내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웨딩홀은 중서민이 하는 웨딩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식사가 끝나서 우리 신랑 신부님 호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호텔에 저희가 이제 호텔로까지 다 안내해드려야죠. 예, 아 그 뒤는 이제 두 분이 그렇죠. 알아서. 아. 저희가 이제 호텔까지 안내해드리고 이제 이따가 호텔 가보시면요 신랑 신부님 약혼식하고 주무시는 호텔은 조금 좋은 호텔이에요. 오늘 같이 그러면 첫날 밤 그러시는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인이에요. 결혼을 약속하셨고 부모님 승낙을 다 받았고. 아 뭔가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래요? 갑자기. 저 두 분은 네. 잊을 수 없는 오늘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신랑님이 이제 수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8개월 뒤에 신부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부님들을 한국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한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언어는 배우고 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신부님들이 짧게는 5개월, 이제는 길게는 6개월, 5,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 합격을 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는 언어가 많이 안 통해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게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월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신랑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신랑님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이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다는 거죠. 아... 두 분이 좀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신랑 신부님 묵을 호텔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외국 사람도 많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오셨네요. 지금 다 하고 있어. 기다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게 항상 이걸 그냥 꽂아 놓으시고 이거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거를 신랑님 요게 뭐 침실부터 다 돼 있고 저기서 요리도 해 먹어도 돼요. 그래서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예. 다 있어요. 침실은 요 안이시고 우리가 빨리 나가야 돼. 신랑 신부님 펴야 돼. 신랑 우리는 6시에 이따 6시에 만나요. 또 자 나갑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오늘 우리는 인연을 만들어줬다. 자 우리도 가서 쉬자. 이제 끝난 거예요 시장님? 그렇죠. 6시에 뵈는 거죠? 그렇죠. 6시에 이제 맥주 한잔 같이 마시려고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결혼 사업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들었던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홍보가 미약하니까 고객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2년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었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국제결혼을 못하고 계세요. 코로나 2년을 우리 자영업자 분들은 버티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직에 계신 분들 택시, 버스, 트럭, 뭐 덤프트럭 무슨 컨테이너 뭐 레밍콘차 무슨 특수차
이런 모든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여성을 만날 기가 쉽지가 않대요.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국제결혼을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많이 해줘요. 버스는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든지 일반 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를 소개해주는 일이 낮은데 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을 소개해주는 확률이 높아요. 직장 동료가 있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한 분이 이제 실장님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면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은 버스 기사님들이 고객으로 왔을 때 제일 행복하시겠네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고는 있죠. 그렇다고 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뭐 친절을 베푸고 더 집중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저한테 부탁해주는 신랑님들은 저한테 똑같이 VIP입니다. 실장님은 통역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다가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담배는요 노란 머리였어요. 담배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이 뭐 담비였어요? 원래 의미는 비가 내리는 단비. 근데 이것이 약간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동물 단비가 돼버렸어. 가끔 가다가 우리 신랑님들 이렇게 물어봐요. 손담비의 단비냐고. 오빠 미쳤어. 미쳤어. 담비는요 한국 노래를 잘해요. 담비야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사랑의 배터리. 오케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봐요. 와. 와. 우리 루비도 한국 노래 할 수 있어요. 루빈 너도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루빈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게? 루빈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루빈을 처음 만날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빠 뚱뚱한 여자 올 거야. 정말 뚱뚱한 여자가 왔었어요. 그때보다는 아마 지금 아마 10kg? 그 정도야? 지금 10kg 빠져가지고 이뻐진 거예요. 10kg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먹기? 52. 그때는 완전 실패했어요. 동글동글해. 그럼 루비님은 이름이 루비가 된 계기가 뭐예요? 가명이죠. 베트남 이름은 마이예요. 신랑님들이 부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통역들은 한국 이름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혜진이도 신랑님들이 부를 수 있게 편하게 이름을 만든 거죠. 제가 처음에 만난 친구는 담비, 두 번째가 혜진. 우리 혜진이도 통역 일을 하고 있었고 담비가 소개시켜줬죠. 그러면 그렇죠. 담비님이랑 혜진님이랑 원래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친구예요. 친하는 빼드는데 친구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럼 루비님만 다른 데서 오신 거네요? 네, 저는 혼자 남쪽에서 여기 왔어요. 베트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껀터 여성이 이쁘다. 베트남 껀터가 이쁜 여자가 많다. 껀터가 뭐예요? 도시명. 아, 껀터 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지요, 오빠? 아니 오빠가 너밖에 못 봐가지고. 아니지. 거짓말 이랬다고. 오빠 아이폰 여자 더 이쁘죠? 동거에. 동조이라는 말이 맞아요요.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네요. 그러네요. 제가 우리 피디님하고 갈치조림 좀 같이 먹고 싶어서. 여기 갈치조림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괜찮죠. 저도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담비님이랑 혜진님은 아이가 있고 루비님은 아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남편도 없잖아요 아직. 지금 일하시는 게 엄청 바쁘실 텐데. 네. 연애는 언제 해요? 연애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베트남에서 만난 분이시죠? 네. 쉬는 날이 언제예요? 보통 쉬는 날은 화수목? 주말은 거의 그냥 가인하러 가요. 그러면 화수목에 주로 이제 남자친구분 만나시는 거네요? 네, 그 시간은 이틀이나 3일이나 되면 그 가족 만나서 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살이요.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없어요? 아직도 재밌게 살고 있어서. 아, 재밌게 살고 있어서? 무담하는 게 무서워서.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더 재밌어. 아니야, 무서워. 책임감도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책임감 가져가. 먼저 인지 가져가면 나중에 편해. 늦게 가면 나중에 책임은 오래 가. 그럴까? 그래.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이제 호프집. 네. 왔어요. 여기는 옥상 호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기 실장님 아닌가요? 어디요? 나하고 진짜 비슷하네. 왜요? 그러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좀 비슷해 보긴 한다.
신랑님들이 이렇게 요청이 많은 경우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와서 같이 다니기도 하나요? 대다수 회사들은요 신랑님들을 여러 명을 같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혼자서 두 명, 세 명, 네 명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신랑님을 두 번까지는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한 신랑님은 키가 엄청 컸고 한 신랑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 키 작은 신랑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신랑님들이 국제결혼하러 오셨는데 저는 눈치 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셨는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으면 그 남자가 주인공, 나는 조연이 될 수 있어요. 신랑님들이 주인공인데 조연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두 분이 주인공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랑님 두 분이 오면 한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한 신랑님은 루비가 담당하고 담배하고 저거는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서포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신랑님들하고 있으면 같이 뭐 술 먹고 뭐 이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신랑님이 다섯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잘생긴 남자, 최고 조건 좋은 남자들은 여유롭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섯 명 중에 다섯 번째야. 그 신랑님은 불편합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들을 베트남까지 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렇죠.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나요? 웃어. 넌 웃으면 돼. 하여튼 아니 그래 알았어.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영 세 명이 다 같이 게임하려고 그래요. 느끼는 사람은 다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한 사람이 뭐, 무슨 게임이에요? 맥주를 누가 이 빨대로 빨리 마시냐. 일단 남점 줘. 일단 언니 줄게. 너 둘이서 같이. 근데 이거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커졌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안으로 좀 들어오고 저 여기 반찌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먹었어.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맞아. 오, 담비가 최고 빨라. 담비가 최고 빠르다. 담비야 노력해. 혜진이가 오, 혜진이 1등. 이겼다. 혜진이가 1등이야. 이겼다. 뭐야? 이겼다. 사장님 들어오세요. 진짜. 쇼핑 잘하고 오셨어요? 신랑님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애기들이랑 같이 거기 있었어요. 아. 맞지. 네. 거기 크니까. 하실 거고요. 신랑님 제가 들으니까 신부님은 신랑님하고 신부 집에 가서 놀고 싶은가 봐요. 오늘 들어보니까 괜찮으세요? 오늘 손님들이 별로 못 와서 화요일 저녁에 다 놀기로 했다고. 그럼 너는 신마하고 설명해봐. 넌 진짜 신마하고 네가 충분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신랑님이 보고 나도 국제결혼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베트남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다 환영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저를 좋아해주니까 최고죠. 걱정하셨던 모든 것들 다 잘 해결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국제결혼이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살면은 감사할 거예요. 저의 반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행복하게 사세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이제 일 다 끝났어요. 혜진님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갈게요. 네. 혜진님은 먼저 가셨네요. 남편 보고 싶고 아들 두 명이 있어서 아들들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진짜 혜진이가 너무 일찍 가려고 그런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팀장님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서운하네요. 내일 우리 신랑 신부님 하롱베이로 여행 가시는데 우리 PD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아쉽게도 저는 네. 서울로 돌아가야 되고 네, 우리 실장님 진짜 3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PD님도 저희들 따라다니시면서 국제결혼을 소개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찍는 내내 진짜로 예. 재밌었고 베트남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예. 많은 곳 구경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통역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었죠? 아, 진짜 열심히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PD님이 타 회사 통역들을 못 보셔서 그런데 우리 통역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업을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국제결혼 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국제결혼 회사를 창업을 원하시는 분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이 연락 주신다면 제가 그분한테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손을 잡고 일을 해보고 싶어요. 실장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로 인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바라고 아기를 낳는 거 그거 하나 제가 보람이에요. 대한민국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PD님 밤비행기라 좀 힘드실 거예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요, 뭐. 이번에 오셔서 좋은 추억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동그라미 국제결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태비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만나요. 네.